저는 이제 이 전기자극 신경치료가 최근에 또 그런 뭐 엄마 손이 없거나 계속해서 기를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제 새로운 개념의 치료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을 이제 배터리로 충전시킨다? 뭐 좀 이상하잖아요. 특히 그래서 뭐 저보고 동키호테라 그러잖아요. 성형외과 의사가 별짓도 한다고. 근데 이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불치병, 난치병들이 의외로 보통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10군데 이상 다녔다고 와요, 병원을. 돌다. 그냥 집에는 약이 잔뜩 쌓여있고 주사도 많이 맞고 뭐 이런데 안 좋아져. 그런데 여기 새로 나왔다니까 하고 이제 한번 받아볼까? 아유, 저 양반이 뭐 제대로 고치겠어? 그러고 오시거든요. 근데 뭐 이제 대부분은 이제 많은 뭐 경과는 좋으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게 사실 치료 방법도 없고 계속해서 이 통증 자극점 유발점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뭐 족저근막염을 포함해서 이 통증이 내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내가 그냥 통증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만성 통증이고 나랑 같이 살아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포기한 상태시죠. 그렇죠. 반복이하고 뭐 어디 가도 안 좋아지니까 나는 뭐 이제 내 팔자가 이제 뭐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아파하면서 살다 죽을 팔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제 그렇게 통증이 지속이 되다 보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새롭게 좀 떠오르고 있는 치료기 때문에 이 치료 방법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저희 화면에 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자극 신경치료 통증에도 사실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다양한 통증이 있는데 어디에 시행을 할 수가 있나요? 이제 제가 쭉 지금 지난 4년 5년 동안 쭉 해보니까 그래도 잘 듣는 병들이 있고 또 잘 안 듣는 병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통증은 대부분 잘 들어요. 근데 알러지 쪽, 알러지 계통의 질환은 잘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서 자기가 자신을 공격하는 거는 지금 굉장히 그 불치병으로 떠오르고 있죠. 암 다음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 불치병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안 좋은데 신경하고 근육 그다음에 소화기 계통은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 오십견 테니스 엘보 그다음에 이제 소화 장애 위경련 그다음에 이제 귀나 눈 이런 거는 좀 느리긴 한데 이제 효과가 좀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리 통증은 뭐 연세 드신 분들 10명 중에 8명 허리 다 아프죠. 뭐 안 아픈 게 이상하죠. 그죠? 아기 낳고 농사 짓고 일하고 그런 허리 아프죠. 좌골신경통 있죠. 무릎 통증은 좀 느려요. 관절이 이제 연골이 다 다른 경우에는 아주 심해서 저한테 오시면 그래요. 이렇게 앞에 무릎 앞에 이렇게 동그란 뼈 있잖아요. 그걸 슬개골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슬개골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움푹하게 이렇게 파여 있으면 정상인데 연골이 다 다르신 분들은 탱탱하게 부어 있어요. 아프고 계단 오르갈 때 아프고 내려갈 때는 더 아프고 막 이래요.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어요. 인공관절 하시는 게 낫고 근데 이렇게 슬개골에 그 윤곽이 뚜렷한 게 푹 들어가 있고 근데 아파. 그거는 이제 인대가 조금 나빠진 경우예요. 그때는 전기자극이 잘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제가 보면 아는 거고 무릎 통증. 족저근막염은 발만 치료한 분들은 뭐 오셔서 꼬리뼈 치료하면 많이 좋아지고요. 그다 구아나사라고 해서 안면신경 이렇게 찌그러진 분들도 뭐 그런 대로 빨리 오셔야 돼. 이거는 이 근육이 여기가 그 안면 근육은 되게 얇아요. 근데 이게 신경 마비가 오면 얘가 종이짝처럼 얇아서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3개월 이내는 오셔야 돼. 3개월 이내. 골든타임이 3개월 이내. 네. 그렇지 않으면은 구아나사는 완전 회복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근육 자체가 다 종이장처럼 다 퇴화가 돼버린 거라서. 그래서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좀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시력 저하도 뭐 좋아지고, 장딴지 근육통은 꽤 많이 좋아지고요. 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세포를 생각을 하면 돼요. 256가지 세포가 있는데 내 몸에 있는 세포가 어디가 나쁜가. 우리 부모님은 어디가 나쁘셨나. 우리 할아버지는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지. 그럼 난 대장 쪽을 치료해야 돼. 그런 유전이 있어요. 유전자 검사 안 해도 그 가계력을 봅니다. 그러면 친간 그렇고 외간은 어떤가 이렇게 보면 외간은 고혈압 당뇨 체질이야. 그러면 당뇨 치료하면 당뇨 혈당 떨어지거든요. 뭐 전기자극 치료하면 당뇨가 혈당이 떨어지고 당뇨발 썩은 게 좋아져요. 당뇨발과 혈당까지. 네. 그러면 실제 치료 사례를 치료 사례는 뭐 너무 다양한데 256가지 세포를 살린
재생을 시켜준다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59세 된 여자 환자인데 15군데 병원을 다니다가 네. 저한테 오신 분이에요. 근막 통증 증후군으로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통증 클리닉, 한의원, 정형외과, 신경외과, 대학병원 다 다녔어요. 네. 근데 안 나. 그래서 이제 민간요법으로 뜸도 뜨고 그다음에 뭐 마사지도 받아보고 경락도 해보고 하다가 아이고 나는 근데 주사를 하도 많이 맞아갖고 발 앞에가 썩었어요. 그래갖고 진물이 나고 처음에 우리 제 진료실로 왔을 때 악취가 막 나요. 그래서 원장님 이거 그러면서 저를 딱 보면서 원장님 내 다리 고칠 수 있어요. 나 15군데 다니는데 못 고치는데 그래서 막 웃으면서 이거는 좀 다른 접근법이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죠. 제가 뭐 확실하게 고친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리고 네. 치료를 해드렸더니 8번에 완치됐어요. 네. 아, 통증도 없어지고 새살도 없고 통증도 있고 네. 진물도 나고 그러셨던 아 그럼요 거예요? 그건 스테로이드 뼈 주사를 하도 많이 맞아갖고 살이 썩어버린 거야. 네. 아 그러면은 네. 아 59세 이렇게 통증과 뭐, 그렇게 진물과 네네네. 살이 썩고 이랬으면 네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네. 너무 잘 되셨네요. 네 우리 병원 전도사가 치료... 되셨어요. 아, 아 뭐 그러면 하시겠죠. 좀 믿기지는 않는다 가서 네. 치료받아봐 이러시. 근막 통증 증후군으로 네. 이렇게 좀 좋아진 사례가 있었고 네, 이 다음포는 네. 보니까 아, 네. 대상포진인가요? 대상포진은 보통 이제 그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 속에 살고 있다가 네. 어렸을 때 알았던 게 얘네들이 면역이 떨어지면 발현되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물집이 잡히고 엄청나게 아픕니다. 대상포진은 근데 이것도 빨리 오시는 게 좋아요. 이게 대상포진은 한 2주일 만에 완치된 이 사례인데요. 물집 잡혔을 때 제일 아프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나가서 항바이러스 제제 먹고 진통제 그쵸. 먹고 뭐 그런다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렇게 아픈데 그리고서 합병증이 없이 남은 최고인데 대상포진 바이러스 후에 통증이라는 건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치료예요. 계속 재발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재발률은 뭐 좀 될 수는 있는데 네. 신경 자극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파요. 근데 이것도 거의 불치병인데 전기 자극으로 계속 신경 자극을 해서 신경을 재생시켜주면 한 그 후유증이 생긴 게 완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보통 3개월 정도 치료하면 70%까지는 잡을 수 있어요. 100%는 안 되고. 3개월 정도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면 네. 그런 대로 효과는 좋고요. 네. 대상포진도 힘드네요. 네, 대상포진 이제 합병증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 당뇨발은 이제 이게 너무 징그러워서 발이 썩는 거예요. 네. 발이 썩는 거 왜냐하면 당뇨 합병증 중에 혈관이 좁아지는 게 있어요. 당뇨 합병증이 시신경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신장 콩팥 세포 망가져서 네. 부종 생기고 막 요독증 생기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혈관이 오그라들어 갖고 염증이 생겨서 다리가 썩어 시커멓게 썩어버려요. 이것도 이제 재생이 가능해요. 네, 그게 78세 네, 남성분이 6개월 동안 치료를 여기서 자세히 거예요? 보시면은 당화혈색소라고 3개월 혈당 평균치를 보는데 그냥 혈당보다도 당화혈색소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당화혈색소가 보통 6%까지가 정상이에요. 근데 처음에 오셨을 때 12, 뭐 18, 뭐 18 정도 되면 거의 합병증 100%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쭉 치료하면 당화혈색소까지 쭉 정상 레벨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인슐린이나 그다음에 그 혈당 강화제 먹는 네. 것도 약을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전기 자극 치료를 하면 혈당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어요. 그게 정상으로 가는 거죠. 네. 예, 예. 우선은 이제 뭐 15군데 병원을 다니시다가 치료가 안 됐는데 이제 전기자극 치료로 좀 도움을 받으신 분도 있고 네. 사실 당뇨발이라는 것도 치료 방법이 좀 없잖아요. 네, 그건 이제 뭐 치료 방법은 절단밖에 없죠. 다리 절단해서 뭐 세 번, 네 번 점점 썩어서 다리가 발끝에서부터 썩어서 타고 올라가니까 여기 잘라. 근데 요 밑에 또 썩어. 그럼 또 여기 잘라. 여기 잘라. 여기 잘라인데 실제로 이제 전기자극 치료하면 재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3배 이상 좋아져요. 네. 이렇게 돼. 좁아진 혈관 때문에 네. 발생했던 이런 뭐 당뇨발도 네, 치료가 네. 된 사례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네. 지금 보니까 뭐 2주도 있고 뭐 8번의 치료도 네. 있고 6개월의 치료도 네. 있었어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치료를 접근을 하실 때 어느 정도의 기간을 생각을 하시고 그게 이제 좋나요? 환자분들이 100명이 오시면 99명이 물어보는 거예요. 원장님, 제일 궁금하죠. 저 몇 번이나 몇 번이나 치료를 해야 될까요? 해야지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저는 뭐라 그러냐면 배터리가 새 거면 빨리 치료되고요. 배터리가
많이 낡았으면은 그 체 이게 배터리 액이 너무 더러워져 있잖아요. 림프질 거기도 많고 그럼 좀 오래 걸리세요. 젊을수록 네. 좀 치료가 잘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도표를 보시고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빨간 선이 있잖아요. 네. 빨간 선이 통증, 빨간 선 밑에는 통증이에요. 빨간 선 위는 그 이제 통증을 못 느끼는데 치료하면 충전됐다가 방전됐다, 충전됐다 방전됐다, 충전됐다 방전됐다 계속 그러는데 세포가 스스로 충전이 될 때는 세포가 고동하는 제가 충전을 시켜주면 세포는 그동안 쉬어요. 쉬는 게 힐링이잖아요. 네. 여성들이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피부가 까칠까칠해져 푸석푸석. 왜 그러냐면 그 잠자는 시간이 힐링되는 타임인 것처럼 바깥에서 제가 전기를 누르면 세포들이 쉬어요. 쉬면서 힐링이 돼요.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쉬어갖고 아 지금부터 열심히 이제 전기를 만들어 볼까? 근데 한 번 갖고 모자라. 그러니까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빨간 선 위로 이제 베이스 라인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미토콘드리아가 전기를 만들기 시작해서 스스로 재생이 돼서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서 완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발동 거는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엔 툭 하면 툭툭. 처음에 또 두 번째 하면 툭툭툭. 그러면 세 번째 하면 툭툭툭툭. 그래서 다섯 번째 빡 하면 툭툭툭툭툭툭툭. 계속 이제 돌아가는 것처럼 네. 그 원리예요. 똑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조금 젊을수록 그리고 조금 경미한 상태에서 네. 조금 초기에 올수록 네, 네, 이제 그 네. 치료의 시간이 조금 짧아진다. 짧아지고 네, 그다음에 라고 말씀을 이제 회복 기간도 빠르고 그래요. 역시 뭐 조기 치료가 늘 중요하기는 네, 네, 해요. 네, 네, 네.